전 세계가 코로나로 불안과 공포를 1년간 겪었습니다. 그 결과 그 어떤 시대에도 알 수 없는 가장 심각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그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안을 함께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이겨나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음성이냐 양성이냐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내가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간단한 조사를 한 이후 1시간 이후에 괜찮습니다 라고 통보를 받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여주시는 바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속 PCR이라는 시스템입니다. 1시간 내에 검사를 받고 음성인지 양성인지 알게 되니 시민들은 굉장히 안정감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여주시에서 실현한 정책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신속 PCR 검사장의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불안하면 늘 오셔서 비용 부담 없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는 왜 이런 신속 PCR을 고안을 내게 되었을까요? 여주시 중증 장애시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눈도 못 보고 움직일 수 없는 여성 장애인이 또한 걸을 수도 없는 장애인이 확진되었는데요. 역학조사관에 의한 역학조사에서는 원인 불명으로 나왔습니다. 그 시설에 있는 종사자는 220명이었습니다. 결국 30명이라고 하는 대량 확진자를 낳았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막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문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나이팅게일센터라고 하는 현재의 시스템인데요. 그러한 검사가 신속 PCR 검사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신속 PCR 검사는 가장 정확한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PCR 검사를 정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2시간에서 24시간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많게는 이틀 걸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맞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고자 여주에서는 진단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중간에 있는 응급선별형 PCR 검사를 알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의료적인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정확도 높고 신뢰도가 높은 그러한 방법이 있다는 걸 찾아내게 됐고요. 그것을 여주시에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이렇습니다. 현장에 신속 PCR 검사를 놓게 되고 그 신속 PCR 기계를 통하여 1시간에서 1시간만 이내에 음성과 양성을 가려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백신이 지금은 보급되고 있지만 백신이 양성자에게는 치료제를, 음성자에게는 백신을 주게 되면 코로나의 문제는 사실은 해결됩니다. 그러나 지금 백신도 흔들리고 있고 치료제가 명확하지 않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신속 PCR이나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하여 음성과 양성을 가려내는 게 유일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음성과 양성을 가려낸 이후에 양성자가 발견되게 되면 정부기관에 의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기본이고요. 음성자들은 지금과 같이 적절한 경제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1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방역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계속 정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과제는
방역과 경제활동 그 두 마리의 토끼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여주시의 경우 방금 말씀드린 PCR 검사를, 신속 PCR 검사를 통해서 15배나 높은 검사를 통하여 지역의 안정감을 높였고요.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약 53%에서 많게는 84%의 비용 절감을 통하여 대량 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어디에서도 검사를 해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여주시민이 원한다면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는 병원에서 불안해하는 분들도 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신속 PCR 검사는 군대, 요양병원, 기업, 소상공인, 학교에서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방식이고요. 우리가 이 방식을 통하여 종교시설과 물류센터, 대형쇼핑몰, 대중교통에서 자칫 대형 감염을, 집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분들을 찾아내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얼마 전 서울구치소에서 대규모 양성자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여주교도소에서는 1,892명을 단 이틀 만에 검사하여 모두 음성 판정내어 안전하게 시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의 빚이 47조 원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 이상의 경제활동을 멈출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러한 이야기는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여주시에서는 이제 5.1점을 열어서 경제를 돌리고 있고요.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학교를 다닐 수 있고요. 이러한 신속 PCR 검사에 대한 여주시민의 만족도는 90%가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속 PCR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한 약 30여 개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신속 PCR을 도입하여 안전한 지방자치정부를 만들고자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총리님도 말씀하시고 황희 장관님도 이야기하셨고 이광재 의원님도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신속 PCR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주시가 코로나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신속 PCR에 대하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